뒷판은 검정 바탕이 아래로 오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얹게 되는데요. 이거를 이제 지지대를 세우기 위해서 글루건을 사용하겠습니다. 지금 예열이 되고 있네요. 살짝만 터치했어요. 왜냐면 브릿지가 잘 서 있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캘리피스 하기 전에 우선 줄을 현 대용으로 할 줄이 길면은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한 줄 가지고 양쪽을 끼워서 이렇게 두 줄을 또 여기도 끼워서 이렇게 네 줄을 만들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넣겠습니다. 각각 하나씩 이렇게 정했습니다. 이것도 플러스 일단 먼저 붙이고 위치를 정중앙에 오게 해야 됩니다. 바디 아랫부분에 이렇게 고정되세요. 그 다음에 이게 지판이죠. 지판도 작업을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이 브릿지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. 홈에다가 일단 줄을 걸어주고 그런 게 난 것 같아요. 이거는 너무 큰 것 같아요. 여기 그래서 좀 찢어졌지만
감사합니다.